청주시 제7선거구 산업경제위원 이상식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를 위해 가장 크게 부각될 것이 바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입니다. 수도권의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1000대 기업 본사 74%, 경제의 70%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국가균형 발전의 큰 그림 속에 행정수도가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수도 논의가 세종시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북을 비롯한 충청권이 시너지를 공유할 수 있어야만 영남과 호남에도 균형 발전의 씨앗이 골고루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행정수도 이전의 방향성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북권의 동반성장과 혁신도시 완성을 통한 중북권의 지속성장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토대가 충북 전체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내 소멸 위험 지역에는 5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총론 속에 도내 균형 발전 전략의 치밀함이 없다면 충북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남부 3군이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진천 음성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충북의 혁신 역량을 키워내야 합니다. 이는 충북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발맞춰 충청북도만의 위대 발전 전략을 수립할 민관정 TF 구성을 제안합니다. 도민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계의를 중심으로 한 민간협의체 구성도 준비해야 합니다.